뉴스 날리죠. 2018 연예계 가짜 뉴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아중 씨 사망설도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 휴대전화 그 톡으로 받게 됐는데 이때는 네. 김아중 씨라는 이름이 없었어요. 않았어요? 그 내용에 그냥 2004년도에 한 휴대전화 그 광고로 데뷔한 누구라고 설명이 쫙 돼 있었는데 미녀는 괴로워에 출연했던 여배우. 그쵸? 그러면 누군지 다 알지. 정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보여준 게 검색 사이트 위키백과라고 있습니다. 네. 거기 어떤 팬이 김아중 사망이라고 그렇게 또 날짜를 바꿔놨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꿔놨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,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? 이 말씀하셨던 위키백과의 폐단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가짜 뉴스가 올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뭐죠? 이게 바로 김서영 씨 결혼설이에요. 오. 지난 8월이었는데요. 김서영 씨와 배우 이민우 씨가 서로 배우자로 표기가 돼 있고 심지어 결혼은 10월 6일 날 한다라고 예정이라고 딱 박혀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양쪽 속사는 전혀 0.00001%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때 심지어 다른 스케줄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 말 그대로 오픈백과거든요. 그냥 누군가가 그냥 그걸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수정할 때 그 권한이 정말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니까요. 내가 오늘 그냥 박슬기 씨 그런 관련된 거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딱딱 고쳐놓으면요. 그게 또 일파만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어? 이런 정보가 떴다.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박슬기 씨 미스코리아 출신이다. 믿습니다. 그렇게 적어놓으면. 그럼 내일 좀 부탁해요. 보니까 뭐 사망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변정수 씨 사망설이 있었고요. 아, 기억나요. 이효리 씨 사망설도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누구보다 건강한 강호동 선배도 사망설이 있었었어요. 어머머머. 그 밖에 수많은 분들이 사망설들이 있었어요, 진짜로. 와, 변정수 씨 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. 당시 이 내용이 기사체로 올라왔어요. 어머. 아, 기사체. 정말 사실처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때 이제 모 연애정보 프로그램에서 변정수 씨가 이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왔고 변정수 씨가 직접 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까지도 TV에 나왔었어요. 기억나요. 내가 왜 그런 도마 위에 내가 올라가야 돼? 나뿐이 아니야.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.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도마지 나간다는 건 그걸 당황하지도 않은 사람은 몰라. 자진 출석을 한 번도 많이 정말 루머 삼았어. 가십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조심합시다. 이미 뿌리 뽑혔어야 될 일들이 지금 와서 더 심하게 이렇게 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. 네.